다 인정하시다시피 수려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혹시 뭐 찾아보셨겠지만 리셋키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리셋키? 리셋키도 그렇고 핸드스트랩 찾아보신 분. 근데 핸드스트랩 고리가 실제로 그 모델에 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외부로 돌출을 하지 않았어요. 외부로 돌출을 하지 않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뒤에 배터리 커버를 빼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도 부각이 되면서 동시에 저희 조에서는 단점이라는 얘기도 동시에 있었는데요. 단점이라기보다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았다. 그동안 모양새가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건 많이 있었다. 단점 다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사이즈 작고 이쁜 건 알아요. 하지만 왜 이게 좋은지는 컴팩트한 사이즈는 집에 들고 들어가도 어머니가 휴대폰을 바꾼지 모릅니다. 껌에 홍차 코니에라가 괜찮습니다. 24개월 무기자면 마지막이다. 포츠플로어의 이제 기본적인 완성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많이 사용해 주신 분들은 오래 사용해 보셨지만 저도 이제 뭐 R6기를 통해서 PDE를 처음에 접해보고 그 다음에 540이나 3850 뭐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몇 개를 접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금은 4650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플을 깔 수 있잖아요. 그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어플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제 한방팩이라는 걸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 그 주변에서는 저희 주변에서는 나름 얼리 아답터라는 얘기 많이 듣는 편이지만 한방팩을 설치하지 않으면 뭐 홈플러스플러스라든가 뭐 위젯 뭐 그런 것들 상관 너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것 이 모델은 그에 비해서 터치플로어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별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처음 접하는 유저들도 충분히 사용하고 거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UI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터치플로어 3D 같은 경우에 역시 PDA 그 자체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던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원해주지 않았던 부분이라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것 같고 실제로 날씨나 연락처, MP3,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쓸만한 기능들이 애초에 그 다 빌트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조작구 이게요 자랑할 때 최고예요. 내가 이거 얼마 줬어? 50만원 미쳤네 뭐 60만원 미쳤네 하는데 봐봐 하면 애들이 한 번에 쓰러집니다. 이 괜히 사람들 막 조작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지하철을 타고 있는 거 보면은 오타쿠 같고 근데 친구 없을 것 같고 뭐 노약자석에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하게 조작을 하면 그 사람까지 품격 일반적인 PDA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능도 고사양화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아직은 VGA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PDA 폰이 흔치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뭐 변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미라지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폰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VGA 해상도가 나름의 이제 강점으로 뽑히지 않나. 그래서 해상도가 이렇게 정규적인 그런 VGA도 아니고 QVGA도 아닌 이상한 해상도 때문에 이렇게 연동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케이스였는데 이번에 터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VGA 규격으로 나와서 사용하는데 그런 해상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다 라는 것과 여태까지 이런 사이즈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화려한 해상도 E1E를 쓰면서 VGA에 푹 빠져 있는데 VGA는 역시 좋습니다. VGA 해상도의 범용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2.8인치 화면에서 QVGA로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VGA가 아니고 속이 상하거든요. 안 보여 800에 408, 1024, 600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그거 뭐 해상도 작아서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실 분은 다른 거 사시면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된다도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 세팅을 조금 해주면 일반적인 그냥 2,300만 원 화소 뭐 카메라 그리고 PDA에서 원하는 그 정도의 성능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않나. 앞에 카메라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일상적으로 활용에 충분한 속도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사이즈에 오토포커싱까지 된다는 부분에서 뭐 화질이나 노이즈 색감 부분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솔직히 요새 카메라 없는 사람 없고요. 뭐 빨리 찍히면 되죠.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저도 쓴 지 좀 오래돼서 뭐 그냥 누가 물어볼 때 몇 만 원이냐? 300만 원. 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는 아까 수련한 디자인과 연계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PDA 유저에게 굉장히 좀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PDA를
주변에 주면 애들이 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눌러보고 결과적으로 한번 하는 게 리셋키를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활용 뭐 얘기를 들면 내가 여태까지 작성해온 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디자인의 완성도도 그렇지만 이 리셋키를 그렇게 함부로 혹은 너무 어떤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실수로 인해서 함부로 눌리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이 그 PDA 사용자를 위한 정말 그 세심한 배려가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리셋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뚜껑을 까봐야지만 이제 찾을 수 있는 이 리셋 때문에 이게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계속 있었는데 솔직히 PDA 사용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리셋 없으면 못 살거든요. PDA 쓰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하루에 한 10번쯤 리셋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OS가 좋아졌다지만 리셋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이게 뚜껑을 따야 돼서 리셋을 한다 그러면 참 이게 좀 에러사항이지 않나. 리셋 버튼 너무 불편해요. 아까 다른 분이 누르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1년에 한 두세 번 누르면 그 사람 용한 사람이고요. 실제는 제가 다 누릅니다. 힘들어요. 뚜껑 없어질 거면 분명히 뚜껑도 주문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기본 메모리가 4기가입니다. 4기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4기가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옛날처럼 PDA 영상을 볼 때 인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DA의 완성도가 이제는 굳이 인코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뭐 플레이어의 발전도 있겠지만 근데 4기가는 예를 들면 영화 두 편을 넣기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게 되는 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외부 메모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어플리케이션의 지원이 되는 걸 통해서 확장, USB 호스트 기능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저희 나름 그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PDA 유저들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메모리 슬롯, 내비게이션, 엑스트라 GPS를 지원하고 있는데 맵이 요새 한 2기가 정도 하지 않습니까? 2기가 쓰면은 2기가 가지고는 할 게 없어요. 멜론 매달 분명히 다운받으신 분 계신데 달마다 1기가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3월에 1기가로 이게 1기가 동영상 한 두 편 넣으면 500메가 네비 2기가 아 쎄 빠집니다. 밤마다 쎄 빠져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기본적인 메모리가 이제 110메가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110메가에서 남아있는 메모리가 얼마인가 저희가 봤을 때는 40메가 정도가 남아있어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겠구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110메가 중에서 기본적인 어플 아무것도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70메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이 터치플로우가 너무 아직은 무겁지 않은가,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 역시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사용을 할 때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거의 들어요. 주시는 단말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GPS가 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PS 포토 태그 기능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터치 듀오를 쓰다가 나중에 그 부가적으로 티옵니아를 구매하게 된 계기도 사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GPS 포토 태그를 간혹 쓰곤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그 실망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물론 서드 파티에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대하겠지만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마 단말기를 지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제품 대비 부족한 퍼포먼스. 아무래도 XK 마블 시리즈에 비하면 그 퀄컴 칩셋은 그 유래라고 하기에는 역사, 전통 부분에서 아무래도 취약하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퍼포먼스에서 부족하죠. 뭐 터치 듀얼도 있고 인사이트도 있고 퀄컴 칩셋 쓴 제품들이 호평을 갖고 있다 혹은 불만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같은 급은 아닙니다. 이게 더 비싼 거예요. 더 빨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